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8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을 맡은 규현입니다. 쉽지 않네요. 오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신한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고객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더 모먼트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다들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참 다행입니다. 신한카드 더 모먼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이대로 끝나기 참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신한카드 더 모먼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제 반응이 오시네요. 첫 번째 선물은 뮤지컬 관람의 필수품, 오페라 글라스입니다. 초청은 우리 카이 배우님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시는 우리 카이 배우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이 배우님도 네,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공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네, 오늘 신한 카드 모멘트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프랑켄슈타인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직 끝날 날이 멀었거든요. 주변에 많은 소문과 더불어서 신한 카드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럭키드로 해볼까요? 예. 네. 오페라 글라스를 받으신 세 분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자, 끊기니까 빨리 예.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객석 1층 12열 35번 객석 1층 6열 15번 이거 진짜 좋아요. 굉장하네요. 객석 1층 14열 8번 다음으로는 귀여운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니언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신한카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콜라보하여 만든 미니언즈 카드의 굿즈 와이파이 공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상당한데요. 미니언즈 피규어 모양의 와이파이 공유기라고 합니다. 이번 추첨도 아주 공정하게 두 분 추첨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제가 아마 또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 잠깐만. 제, 2층 한 번만 좀. 8층인가요? 분명히 공정한 분이었는데. 아, 그래도 8층 약간.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객석 3층 1열 39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객석 2층 8열 꼭 그 분위기를 28번 아, 너무 많이 돌아온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공연 종료 후 15분까지 1층 매표소에서 티켓을 지참하여 경품을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한카드에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또 하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와 카이 배우님, 그리고 선민 배우님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북을 포함하여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굿즈들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저도 모르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신한카드 이벤트 페이지에서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비에 있는 배너를 배너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